유대인은 노란 별표를 달아야 해. 유대인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만 쇼핑할 수 있고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. 영화관, 수영장, 그 어떤 오락시설이나 스포츠 경기장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밖에도 금지령이 산더미처럼 많아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겠지. 1942년 6월 20일 일기의 한 대목입니다.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1942년 7월 8일 안나의 언니 마르고가 나치 친위대로부터 소환장을 받습니다. 안나의 가족은 다음 날 새벽 황급히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. 안나는 은신처의 일기장 키티를 데려갔고 그로부터 2년 넘게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나갑니다.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. 하지만 발각돼 총살을 당하는 건 더 무서워. 이런 상상이 그다지 즐겁지 않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지. 결국 나치에게 발각돼 15 짧은 생애를 마감한 안내의 이 일기는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. 그리고 유네스코는 2009년 이 안내의 일기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선정합니다. 372번째 역사저널 그날입니다. 자, 네덜란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안내의 일기. 오늘 그 일기를 멋지게 소개해 주신 캠벨 에이시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쩐지 이렇게 물개 박수 아빠 웃음을 아빠 미소를. 아니 왜냐면 에이시아랑은 제가 예전부터 워낙 같이 한 게 많아요. 아, 많아서. 불태별성 최태성 선생님이에요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지금 통보니까 이제 완전 엄청 커가지고. 엄청 네. 지금 나이가 중학교 3학년 만 14살입니다. 뭐 그럼 진짜 딱 안내가 일기를 쓸 때랑 맞아. 나이가 비슷한 거네요. 그러니까. 네. 맞아요. 네. 제가 엄마가 한국인이시고 아빠가 캐나다인이시고 집이 유엔 묘지랑 한 차 타고 한 10분 5분 거리에 있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부산. 네 맞아요. 네. 부산 사람입니다. 아, 유엔 묘지에 아, 많이 갔었어요. 그래서 네. 말투가 약간 억양이 있구나. 아, 네. 아니 원래 옛날에 그 꼬마 외교관이라고 이렇게 별명 붙였어요. 그래서 그때 70주년 6.25 그 기념사업 서포터즈 네. 단장 공동 단장이었죠. 맞아요. 네. 그것도 했었고 또 그 참전 용사들 편지 쓰기 대회 여기 수상해가지고 네덜란드 직접 갔었죠. 맞아요. 네. 근데 네덜란드를 갔는데 그때 일정상 이제 안내의 다락방 은신처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. 아, 근데 진짜 꼭 가고 싶어요.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아니 안내랑 이제 동갑인데 뭐 또 다른 공통점은 없어요? 아 안내가 네. 역사를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역사 진짜 좋아해요. 네, 아, 저도 역사 좋아해요. 네. 어, 그러면 최태성 선생님 팬이겠네요. 맞아요. 완전 팬이에요. 도서관에 갈 때마다 책을 읽으면 다 최태성 선생님 책이고, 제가. 자, 우리 가자. 합격이네요, 3번. 동네 얘기도 다 읽어봤겠네요? 네, 제가 원래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동화책으로 봤었거든요. 그렇지. 이 출연을 위해서 이제 934쪽 페이지 다 읽어봤는데. 오, 진짜? 아, 진짜 안내가 일기를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. 예, 그 분량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상당히 두터운 키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일기가 있고요. 대학 공책도 두 권이 더 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낮장으로 360장이 있습니다. 상당히 분량이 많죠. 예.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거기서 도대체 뭘 쓸 게 그러니까. 있을지. 제가 방학 때 제일 많이 혼났던 게 방학 주제 일기였거든요. 근데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.
어제와 같은. 그래. 날씨는 다른데 어제와 분위기는 난 어제와 똑같이 그렇고. 근데 막 혼이 나요. 참 즐거웠다. 혹은 참 지루했다. 뭐 이런 것도 끝나는데 아니, 여기는 굉장히 표현도 다양하고 맞아. 문학적인 가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니,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이 반복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. 그런데 그걸 또 묘사하는 능력도 맞아. 탁월해요. 원래 이 안내의 꿈이 저널리스트나 작가 꿈이었어요. 그래서 소질이 있었구나. 만약에 쭉 이어졌더라면 아마 유명한 그런 작가나 저널리스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우리 이제 에이시아는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읽었죠?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너무 어렸을 때 읽어서.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. 근데 어렸을 때 읽었을 때를 생각하면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는지를 몰랐었어요. 네, 그때는 발췌해서 맞아요. 편집해서 한 것이고 맞아요. 최근에는 이제 완역된 것이 나와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문구라든지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좋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자, 안내 얘기를 또 1959년에 영화로 만들었었거든요. 그 작품 일부를 좀 보실까요? 네. 독일군들. 아이고,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, 지금. Our dear vegetable man is on his way to a concentration camp. He was picked up today for hiding two Jews in his house. 저렇게 도와주면 끌려가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저렇게 될 뻔했네요. 영화에서보다 네. 실제는 얼마나 더 비참하고 저걸 바라볼 때 얼마나 무섭고 슬펐을까요? 안내도 어린 소녀였잖아요. 그러니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. 교수님, 제가 얼핏 듣기로 저 영화의 원래 캐스팅이 오드리 헵번이었는데 예. 오드리 헵번이 자기 아버지가 나치당원이라 거절했다면서요. 아, 진짜요? 저 영화에 나올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네. 네, 신기한 그 서프라이즈 거기서 나왔었어요. 거절하기를 잘했네요. 아니면 그걸 참여하는 목적으로서 출연할 수도 있었을 텐데.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기록도 있었어요. 그거는 홀로코스터의 참상을 그린 거잖아요. 근데 이건 어찌 보면은 끊임없는 기다림 이런 것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교수님, 저 문서가 그거 관련된 건가요? 이것이 바로 그 미국의 네.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그 보관되어 있는 문서인데요. 이 그 허가 없이 그 게토를 떠난 유대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제 전보입니다. 저는 글씨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네. 오른쪽 아래 보면 나치 친위대 마크가 번개 모양 두 개가 있는 게 바로 SS 표시입니다. 네. 정말 네. 유대인들이나 이 독일의 적국 입장에선 저 S 두 개가 가장 무서운 마크. 그러니까요. 그 안내의 일기가 그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이유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. 2차 세계대전 중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살았던 유대인 8명의 일상생활을 묘사하고 있다. 그 내용은 모든 사춘기 소녀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다루지만 또한 세계대전 동안 고통받고 죽어간 수백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. 이 일기는 전쟁 동안 일기를 남기지 못한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 안네 프랑크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 살았던 그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이죠.